저기 없어요? 어디? 리지드 샷부트 갖고 와요. 그거 가서 돌려봐요. 6mm. 6. 잠깐 기다려. 여기는 이게 내가 원래 이런 데 주차장 별로 안 좋아해. 네. 나는 원래 허공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가 좀 그래. 왜냐면 왜 그러냐면 집 내릴 때 따뜻하게 기스다거든. 봐봐.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잠깐만. 줄 테니까 거기서 그냥 받아해. 그래서 석션 내려요? 석션 내릴 거야. 형이 내릴게. 기다려봐. 항상 좁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나 가서 놓고 사진 찍었어요, 이거? 놓고? 놓고, 여기 가져가서. 됐다, 놓고 사진 찍어. 응. 내가 원래 다 구름에다 갖고 가는데, 네가 있어서 그냥 들고 가는 거다. 네. 혼자 다 구름에 끌고 가거든. 여기 있잖아. 네. 다 여기 있잖아. 뭐해? 어디가? 너울자리 보려고 해. 이따가, 너울자리. 아, 저쪽 있잖아. 저 아파트 사진 찍고. 어제 천안으로 올리는데 아파트 사진까지 넣으면 조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살짝 살짝 가려도 돼. 몰라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 거 신경 안 써. 일하는 사진만 관심 갖지. 아니 아파트 갖고는. 응 맞아. 하고 자. 또 자기네 아파트면. 아니. 형 가봐. 이래. 여기는 내가 몇 번 왔던데요. 여기 이 동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다 놓고 사진 찍고. 네. 원래 이거를 바구니에다 담아놔야 했는데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인력으로 승부하는 거야 지금. 인력으로. 이게 안 돼 있네. 이게 버릇이 돼야 돼. 이게 안 돼 있네 우리가. 이게 버릇이 돼야 돼 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그냥 내 사진 찍고 이렇게 같이 찍는 거야 다 여럿이서. 이렇게. 이렇게 찍고 다. 아 일단 손가락 잡는 잘. 이렇게. 근데 왜 매춘는 거 20초? 아 이게. 이 한 손으로 다. 네. 동영상으로 올려. 사진으로 가야 돼. 안녕. 아, 좀 됐네. 바닥 색, 저기, 변색을 보니까. 예, 이게, 예. 저희가 여기 배관을 문제한 줄 알고. 거의 호스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 배관이죠. 여기 밑에 배관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배관 이런 건 안 가지고 다니시죠? 어떤 배관이요? 호스요? 예, 호스. 왜요? 아 그걸 그 지금 업체분 가서 잘라가지고 짧아졌나 봐요. 잘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바닥 배관에 이게 꽉 닿아서 그런 거. 그러면은 저기 기가봐 아니야 기가봐. 네. 저 뭐야? 나 좀 짜투리 있거든. 그 뭐냐면 뒷자리 있지. 뒷자리 네. 이거 놨던 자리. 아, 저 한 놀 있어요. 아니. 뒷자리 그러면 한 놀 있으면. 네, 한 놀 있어요. 한, 뭐, 지금, 한 1m면 돼요, 1m면. 그냥 이 정도면 돼. 갖고 왔어요. 여기서 끌으셨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바닥에 닿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짧아졌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좀 낡아서 어차피 가려고 했었네. 여기 안에. 근데 저걸 자르고 나니까 네. 이 천천히 내려가던 게 네. 물은 나가는데 막 역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막. 아니, 그 뭐 길이기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런가요? 이제 막혀가지고 이제 그런 거니까. 전에는 깊숙이 막 박아놨었겠죠, 아무래도. 근데. 네. 근데 막히지만 않으면 뭐 짧아도 상관은 없는데 잠깐만요 길이 얼마나 짧다고 말씀하시나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걸 자르기 전만 해도 네. 괜찮았는데 네. 아 그래요? 저희가 물이 천천히 나가서 오시라고 한 건데 넘치더라고요 길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 형 그 뒷
뒷자리에. 네. 뒷자리에 짜투리 좀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요거 놨던 그 칸에. 네. 위에 보면 호스 있을 거야 아마. 네. 네. 그거 갖고 와. 네, 짜투리 있을 거야 아마. 네. 혹시 없으면 저기 여기 확들어님 차에 한눈에서 한 2m 잖아. 아, 1m면 돼. 1m. 아, 요 정도 봐봐.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해. 아, 네. 아니면 한눈 갖고 와버리던가. 그래 맞아. 한눈 갖고 와버려 그냥. 아, 그럼요. 10년이 넘어서. 많이 막혀서. 맛있는 걸 해드셔서 그런 거야. 맛있는 걸 해드셔서. 맛있는 걸 해드셔가지고. 맛있는 걸 해드셔가지고. 제가 기름을 원하면은. 네. 네. 종이컵에 모아서 따로 버리기도 해버리는데도 막히면. 배관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이제서 이제 처음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배관 속을.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배관 상태를 이제 오늘에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볼 건데 어쨌든 막힌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질 거고. 자, 가보자. 기름이 있던 뭐가 이렇게 자도 막혔네. 기름이 뭔가 자도. 기름이 엄청 많네. 그만? 근데 기름 치고는. 저 뭐. 뭐 있는데? 속수 뭐 걸린 건 쪼가리 들어가 있는 거. 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속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빨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앞에 있는 것 같아. 뭐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앞에 뭐가 있어. 살짝 빨아봐야 될 것 같아. 호스가. 있는 것 같다고? 예. 네. 그 잘랐어요? 아니면? 잘랐어요. 잘랐다고요? 아니, 싱크대에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아닌 것 같다고. 예. 네. 45도. 할 수 있으면 45도 껴주려나 모르겠다. 지금 얘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씨, 안 빠지네. 그러니까 여기 빠지는데. 응, 큰 거지. 아니, 예전에 뺐었어. 어떻게 뺐는데? 다른 집에서? 응, 아, 빠져. 내가, 응. 내가 예전에 뺐었어, 다른 집에서. 덩어리가 뭐가 많이 나오네. 갖고 왔어? 네, 여기요. 딱 길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거면. 짜투리 갖고 왔지? 짜투리 정말 쓰거든. 보다 잘 돌렸어. 혹시 뭐 열어봐. 뭐 나왔나? 어, 네.
뭐 덩어리가 나 기름 기 어차피 기름일 거야. 근데 지금 싱크대 호스만 아니면 바로 작업하면 되는데. 어, 보세요. 기름 많이 나왔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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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지 않으면은 이게 사진 찍어. 사진 잠깐 뺄게 이만큼. 예, 사진 찍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다행히 싱크대 호수는 없는 거. 슬러지가 꽉 그것처럼 보이는 거 같아. 이제 들어간다. 여기 지금 기름이 이게 굳어 있는 거지. 딱딱하게. 뭐야, 다 기름들. 굳어 있는 기름들. 다 갈아낼 겁니다. 사진 찍고. 이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 아니. 그거는 여기서 뭐 아, 이걸로 안 하신 거. 아, 이렇게 내부 배관 안쪽까지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다 지금 굳어 있는 거야, 지금 이 기름들이. 다 굳어 있잖아. 이제 여기가 마지막 나가는 거. 여기가 여기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소통은 됐는데 이제 이 벽에 붙은 기름들을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 고루 걸레 갖고 온 거. 걸레. 파란 거. 네. 자. 박두로님은 저거 또 리지드 섹션 리지드 섹션 저기 셔포트 놓고 잠깐만 잠깐만 자, 봐봐요. 안에 있는 붙어있는 슬러지가 이제 갈아내는 상황. 이게 이 배관 안에서 됐어. 아니, 얘는 좀 틀려. 이 안에서 이렇게 다 털어주는 거거든요. 네. 자, 보시면 7. 여기 자체가 내시는 잘 안 들어갔거든. 여기도 여기가 엘보 자체가 이 부속이 잘 안 들어가요. 살짝 틀어봐, 살짝. 예.
제가 능 길이까지 한번 돌려봐요. 넣어봐요, 한번. 네. 한번 넣어보라고. 아, 지금 너 돌려. 한번 돌려봐. 왼손 잡고. 왼손을 잡고. 화장실 어디지? 돌리고 있어요? 안 들어간 데까지만. 안 들어간 데까지만 더. 어. 그 감을 익혀야 돼. 잠깐, 형 핸드폰 어디 갔나? 못 봤냐? 여기 있나? 어, 그쪽에 있어. 어, 있지. 다 뺐죠. 응. 저기 어디 있어? 응. 닦아서 꽃을 넣고, 예, 예, 밀어넣고, 걸쳐놓고, 자, 유튜브다. 하고. 기다려. 놓고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화장실 갖다 놔. 일단 저거 한번 해주세요. 응, 갖다 놓고 화장실에다, 응, 화장실 갖다 놓고 그러고 와. 일로. 호수 가꾼 거죠, 봐. 1m 더 길이 깊이. 네. 너무 깊이 많이 넣었다. 됐다. 이건 돼. 이건 충분해. 요거, 액세서리, 아,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어, 갖다 놓고 있다. 어. 잘 빠집니다. 꼬르 소리 나고, 절 내려가고. 배관이 이게 약간 꺾인 게 부드럽게 꺾인 게 있고 각이 심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래요. 예. 일반 사람들 보면 못 집어넣어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꼬르륵 소리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파파손 내시경. 네. 싱크대는 그거 훨씬 그거 갖고 다녀. 그게 잘 들어가. 거기도 안 돼요. 자, 아까랑 비교해 보세요. 깨끗하죠? 옆에 아까 묻어있는 예, 기름들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예,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자, 물 담어. 네. 담어. 아까는 예. 기름 다 떨어졌잖아요, 여기 붙어있던 거. 물 담어놔요? 네. 물 잘 빠지는 구조네, 배관. 기름이, 아까 나온 거 보셨죠? 그리고 기름도 굳어 있었고.
어떤 거야? 아, 예. 예. 아, 사실 저 빨아들인 것, 예, 빨아들인 것도 사실 다 흘려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초반에 혹시 이게 저희가 뚫다 보면 이 싱크대 호스가 끊어져갖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혹시 그건가 싶어서 한번 빨아들인 거예요. 네, 물 잘 빠져요, 지금. 잘 빠지고, 배관에 붙은 기름들은 다, 아까 여기 붙어 있던 배관의 기름들은 다, 이제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고객님께서 언제 입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준공 당시 배관으로 지금 세척이 된 상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관리 좀만 더 하시면은 그렇게 막힐 배관은 아니신데, 그동안 막 쓰셔서 그런 거고, 네, 이제 조심해서 쓰시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데 예. 처음부터 사는데 그러면 오래 쓰신 건데 네. 여기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름은 이제 한번 키친타올 다 닦으셔야 되고 네.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사실 고객님 배관은 그렇게 잘 막히는 배관은 아니에요. 예, 잘 막히는 자주 막힐 것 같은 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관리를 잘하셔서 쓰시면은 저희가 돈을 못 벌어요. 아. 이 배관은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예, 조금은, 귀를 조금씩 버리셔도 괜찮은데,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처음에는 제가 살림을 잘 모르니까, 진짜 뭐, 진짜로 관리해서 쓰시는 분들은 기름 한 1도 안 버립니다. 예, 사실은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설거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음식물에 붙은 게 다 기름인데, 그거 어떻게 다 아니, 닦아내고 그럴 수는 있어요. 닦고 버리거든요. 예, 예. 일단, 휴지를 닦고, 예. 혹시 여기 라면 많이 드시나요? 라면? 라면도 별로 안 먹어요. 네.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드시고 왜냐면 중국 음식들이 버리면 네, 잘 굳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어쨌든 기름 때문에 굳은 거니까 다른 거 배관에 문제는 없어요. 저거 테이프 다 주머니 있으시죠? 이렇게 하고 네. 앞으로 관리만 잘 하시면은 그렇게 막힐 배관은 아닙니다. 예, 한 번씩.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 물 함께 많이 버려주시면은 관리가 될 건 없고.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배관이에요, 사실. 지금 이 배관을 너무 신경 써서 쓰시면, 예, 막힐 일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예. 쓰시면 되고. 이제 호수 가는 걸 알려줄게요. 이제 호수를 갈 거잖아요. 예. 네. 요 가방 갖고 와. 자, 가방에 어? 뺐어. 어? 여기 빼놨나? 어? 코트기 어디 갔다? 씨, 코트기 없었어. 코트기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빼놨나 보다. 분명히 내가 이걸 얘기해줬어, 아까. 네. 그지? 네. 네. 근데 딱 그런 현장이 왔잖아. 네. 지금 이게 본드를 바른 거야, 여기를. 네. 네.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거. 근데 여기 왜 테이프로 감았니? 나는 그게 이문인데. 사실 이런데 원래 칼로 쓰면 안 돼. 다쳐. 네. 그 때문에 커터기가 있었어야 돼. 아, 네. 응. 다친다고. 이거 쓰레기봉투 담아서 버리시라고 하고. 네. 자, 첼라. 첼라 있어. 네. 자, 이것도 빼는 게 요령이. 한 줄 잡고, 자, 봐봐, 한 줄 잡고, 한 줄 돌려. 네, 돌리면 돼, 그냥. 그래서, 잡아 돌려. 한번, 나사형으로 그냥, 끊으면 안 돼,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뚝 빠져. 끝나. 그러면 여기를 한번 싹 닦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티슈 저거, 뭐, 화장기 없나? 물기 한번 짝게. 자. 키친타올 닦고요. 네. 닦게.
있네. 잠깐만. 자, 이게 보면 원래 본드를 많이 발라. 네, 맞아요. 사실은 이걸 껴도 잘 안 빠져. 잘 안, 원래 잘 안 빠진다고. 봐봐. 껴도 잘 안 빠진다고. 네. 낄 땐 나사형을 끼면 돼. 사실 지금도 안 빠져. 안 빠지지? 네. 안 빠져. 사실 안 빠져. 근데, 여기서 아까 테이프. 그렇지. 응. 근데 여기서 아까 한두 바퀴만 감아도 이거 꽉 낀다고 했잖아. 여기를 너무 많이 감으면 안 들어가니까. 자. 한 바퀴. 한 두 바퀴 정도만 감아주면 돼. 네. 어? 하고, 이거를 땡겨서 끊어. 헐질하지 말고. 네. 그럼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 보여? 네. 보이지? 진짜 빡빡해. 힘 엄청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때려 죽어도 안 빠진다고. 네. 그리고 일로 세지도 않고. 오케이? 아, 네. 응. 이거 케이블 키워. 아까 기존 거 버렸지? 네. 그럼 하나 상관없어. 어제 길이 자, 싱크대 호수는 너무 길어도 안 좋아. 네. 적당하게 일어야 돼. 너무 길어도 안 좋아. 네. 잠깐. 안 좋죠. 자, 물 다 담어. 꽉 담어. 만수, 만땅. 됐고, 이거 치우고, 정리하고. 호수 가른 거 사진 찍고. 많이 담아네? 꽉 채워야지. 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고. 이거 치워. 담고, 들을 껴. 네. 이거 판 어디 갔어? 판 여기 있지, 냉장고. 지금, 다 봐봐. 아니, 다 봐봐. 네. 자석이, 여기 자석이 이렇게 부는 거야. 이렇게 부는 거거든? 네. 이렇게 부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네. 됐어요. 아, 이거 됐어, 됐어. 내려야 돼. 네. 내려야 돼. 네. 네, 잘 내려가네. 됐어요. 잘 내려가. 네, 오케이. 됐어. 누수 없이 잘. 오케이. 네, 됐어. 네. 됐습니다. 됐고. 물 꺼야,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이거를. 저희가 말린 다음에. 아, 네, 그러세요. 예, 맞아요. 그렇게 낫고. 아까 물이 너무 많이 새고. 예, 예, 잠깐. 이거 다 들고 오고, 이제 싱크도. 뭐, 호수, 어디 갔어? 우리 화장실 어디 갔다 왔어? 어. 자. 아까 말했다시피, 딱 하는 동안에 물 담아놔. 요거를. 먼저. 버리기 전에. 한번 빠를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어, 담아놨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 이제 내겠지. 문을 닫고 아, 처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봤을 때, 봐봐. 이제 눈으로 담아놨을 때, 뭐야? 내려봐. 내려봐서, 조금 이렇게 잘 내려가는 편은 아닌데, 전체 헤어리 친 정도는 잘 내려가는 거. 근데, 그냥 한번 내가 빨아주고 싶다. 그러면, 자, 저 봐.
뭐, 예. 네. 그러면 사실 이거 잠깐이거든. 네. 그냥 작은 거 하나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솔직히 이거는 소비자도 몰라, 고객분도. 네, 이제 내가 말해야만 알잖아. 네. 내가 그냥 했다라고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요, 이거 앞에 이거 아니야.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걸려 있다고. 아,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빨아주는 거야. 이렇게 빨아주고 물이 안 차, 이게 내렸을 때 물이 안 차면 잘 내려가는 거야. 물이 안 차오르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잘 빨리는 거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고 해도 빨면은 조금이라도 더 나와. 네. 자, 봐봐. 이제, 아니, 버리는 것도 내 버려. 이렇게 이제, 밖에도 내놔봐. 하고. 이런 것도 액세서리도 이렇게 다 만들고 다니면 다 용량에 다 쓰는 거야. 네. 하고. 근데 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손으로 으깨주는 거야. 손으로 다 으깨줘. 지금도 저봐. 꽉 막혀서 안 내려가잖아. 꽉 막혀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봐봐. 사진 다 볼 찍어, 찍어. 이런, 네. 게, 이런 게 디테일한 거거든. 네. 이거 봐. 네. 이런 거 보여줘야 돼. 이렇게. 네. 이 정도 잡고 있어봐.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진짜 돌 같은 것도 엄청 많아.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가구들 문 닫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부터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변기 막히는 거 걱정하지 마. 막히면 빨면 돼. 네. 사실. 다들 그거를 걱정하시는데, 소비자들 다 걱정한다고, 고객들은. 그럴 필요 없어. 막힌 적도 없고, 막힌 건 뚫고 가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 주변 청소만 깔끔히 해주면 돼. 다 먹이고 먼저. 생긴단 말이야. 네. 네. 이제 바로 현관으로 가. 네. 장비 다 내놓고요. 네, 됐어. 네. 끝. 다 현관, 장비 다 갖고 나왔어? 네. 다 갖고. 네. 네. 어, 한번 확인 하고. 어. 야, 이거 식탁. 네. 봐 식탁. 아, 예. 여기가 덜 말라. 아, 예. 그럼 다 예. 네, 주문하러 드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이게 내려놔. 내려놔. 아, 이제 주문하네. 갔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요. 있는 거예요? 아니, 어? 이거 뭐? 이게, 네. 이게 배터리에 같이 연결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이거는, 저기 뭐야, 그냥 중소 나온 건데, 이게 호환이 되는 거야, 배터리가. 네, 엄청 밝아요. 네. 웬만하면은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 그러면 사실 냄새가 좀 나.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이 타는 거를 좀 살 많으면 피하고, 네. 어쩔 수 없는 거는. 내려오다가 이제 안에서 타는 거. 네. 이렇게 빠르잖아요 지금. 네. 대사 올리면 근데 나는 오래 걸렸어요. 한
지금 이거 제가 돌려봤거든요. 네. 이거 초보자들 쓰기 별로 안 좋다. 지금 써봤는데. 아, 그래. 어, 진짜 이거 돌아가는 게 너무 뻑뻑하다. 아, 엄청 뻑뻑하다. 안 들어가? 좀, 아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 그, 지금 세기가 약한 것 같던데, 나는 해보니까 소리가 틀리던데, 그때 엄청 잘 돌아갔거든. 아니면 꽉 안 물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끌고, 야, 저 가방 줘봐. 무거운 거 줘봐. 야, 그, 거기를 그렇게 들면 위 팔이 각이 많이 올라가잖아. 앞에 들어봐, 앞에. 아니, 손잡이 무게. 그치? 그렇게 들어. 같이 카메라로 이렇게 차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거 나중에 다 추억이고 그런데 야, 봐, 차 이거 나오게 나봐 손을 딱 들어 어, 왜 안 나와 일로 이렇게 되나? 야, 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다 같이 다 같이 해갖고 이렇게 찍자고 나오게 다 추억인데 어. 저도요 어 오케이 그 찍어 어, 그 찍어 야 요구도 먹는다 요구도 먹어 어 뭐야 또